입니다. 체육관을 채운 건 모두 16기 신입생들. 아직 수업은 2시간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네, 걷는 게 그렇게 불편해 보이세요? 네, 다리가. 다리가. 아침 일어날 때 많이 아팠죠? 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네. 어디가 제일 아팠어요? 그냥 허벅지랑 전부 다 온몸이 그냥 딱. 네. 어제 왔을 때랑 마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아, 똑같은데요. 몸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온몸이 쑤시지만 열정만은 다들 첫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오면서 운동복을 빠뜨리시다니 역시 신입생답죠. 아, 어떡해. 아, 진짜? 아이고, 다행이네요. 스턴트맨이라는 공통의 꿈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이들이지만 이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오기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별로 이제 막 자기 만족감 같은 걸 많이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 일이 있었고 이게 하다 보면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하게 됐어요.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포장마차를 했다는 영재 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면접 때 무조건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힘든 건 다 똑같더라고요. 다 알배기 모르니까. 저도 뭐 그냥 운동만 하는지 아픈 건 똑같으니까 참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참으면 되니까. 저라면 오기 전에 네. 난 몇 대를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참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더 잘하진 못하지만 무조건 참고 남들보다 더 참고 더 열심히 하고. 아직 액션의 세계에서 여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쉬운 9명의 액션 스쿨 식구들 중 스턴트 우먼은 단 4명뿐. 우리가 봤던 여배우들의 거친 액션 장면 대부분이 이분들의 몸을 빌린 거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마, 뿌리지 마. 팔은 원래 몸은 멀뚱하게 있어야 돼. 호흡과 타이밍, 그리고 멋스러운 포즈까지 만들어내야 비로소 하나의 액션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잘 되세요? 머리로 이해는 되죠. 몸이 안 돼. 항상 머리는 이해예요. 항상 머리는 이해예요. 보통 한 동작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완성됐다고 판단을 한 적은 없고요. 아, 완벽해 막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진짜 카메라 돌았을 때 느낌 뭐 그렇게 갖고 연습을 또 이제 막 처음 이렇게 부드럽게 하다가 이제 진짜 느낌 이제 액션 한다고 카메라 돌았다고 생각하고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는데 뭐 그렇군요. 완벽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 완벽해 없어요 그런 생각하는. 비록 누구도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 주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같은 동작만 수백 번째입니다. 16기 신입생들의 두 번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김경로. 네. 김민규. 네. 김상섭. 예. 심준걸. 예. 안지윤. 예. 엄소영. 강동규. 단 하루 만에 벌써 낙오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명 됐어? 나 뭐야? 예! 예!